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가운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으로 방향을 바꾼 남녀 학생들이 직업 학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만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등교하고 화요일부터 주말까지 직업 학교에 다니는 이들 학생들은 1년간의 직업 훈련 과정을 거쳐 거의 100%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 전선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나 되는 5,500여 명이 직업학교에 수강 신청을 내게 되자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아현 직업학교와 서울 직업학교 외에 종로 산업학교를 증설하고 4개 공업고등학교에 단기 직업과정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직업학교를 거쳐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기능사는 나의 어릴 때 꿈은 인류 기능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힘도 들었지만 지난해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겠습니다.